필리포 리피는 수도사이자 화가였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는 프라는 수도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리피는 피렌체의 카르미네 수도원에 보내져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수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의 규율을 지키기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살며 기행을 벌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했고 게으름을 부려 화가로서 주문받은 그림도 완성을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해서는 안 될 사랑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리피는 1456년 피렌체 근교의 작은 마을 프라투에 있는 산타 마르게리타 수녀원의 재단화를 그리러 갔다가 그곳에서 수녀 수련 과정을 밟고 있던 루크레치아 부티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는 여러 번의 설득 끝에 부티를 모델로 성모 마리아 그림을 그렸고 급기야는 부티를 데리고 도망쳐 피렌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약 400년이 흐른 후 프랑스 화가 폴 들라로슈는 리피와 부티의 해서는 안 되는 만남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리피는 수녀복을 입은 부티를 잡아 끌며 유혹하고 있고 부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리피가 수도사가 아니었어도 종교화는 당시 화가의 일반적인 그림 주제였기 때문에 그는 화가로서 종교화를 그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성모자를 소재로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의 모델은 대부분 부티가 맡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자신의 상징색인 푸른색 옷을 입고 그림 오른쪽 방향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내리깔고 있는 성모 마리아는 두 천사가 들어올리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유분방한 수도사였던 리피는 종교화도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그렸습니다. 성스러운 성모 마리아를 자신이 사랑한 여자 부티의 모습으로 그려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신성함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종교화에 여성의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 화가 자신만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 리피의 그림 특징입니다. 또한 이것은 종교의 성인도 이상화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북유럽 회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피는 그림에 북유럽식의 세부적인 묘사를 한 최초의 이탈리아 화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리피는 성모자와 천사의 뒤쪽에 배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인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배경은 대략 그리는 피렌체 회화의 특성과 달리 리피는 배경까지 자세히 그려 목가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인물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배경이 회색 틀로 된 액자 속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리피는 그림 안에 그림을 넣은 것입니다. 이런 방식도 굉장히 독특한 시도이자 리피의 개성입니다. 리피와 부티는 스라의 아들과 딸을 뒀는데 이 중의 아들은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되는 필리피노 리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필리피노에게 그림을 가르치던 필리포 리피가 아들이 12살 되던 해에 죽자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산드로 보티첼리가 필리피노에게 그림을 마저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티첼리는 필리포 리피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보티첼리의 유명한 작품 비너스의 탄생에서 비너스의 얼굴은 리피가 그린 성모 마리아의 얼굴과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리피는 부티와 함께 살며 그녀를 모델로 수많은 성모 마리아 작품을 그렸지만 정작 이 논란거리였던 만남을 교황이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리피는 결혼의 속박보다 자유로운 독신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리피가 어떤 수도사이자 화가였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